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기후재앙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와 환경을 고민하는 운동이 이제는 특정 시민의 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우리 전 세계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후 위기가 우리 아이들 미래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요즘 너무 많이 더워지고 있고요. 비도 많이 오고 홍수도 많고 자연재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직접 가족들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말씀하시기 봉사단체에서 교복 물려받기 사업을 하는데 요즘 애들은 교복을 소장한다고 잘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복을 만드는데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교복 물려받기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 청소년들도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의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청소년들은 멸종위기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끝내야 하나요?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값이 비싸 우리 가족들은 사과도 자주 먹지 못합니다. 당장 사과는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자, 라면, 과일, 쌀이 마트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태풍, 폭우, 가뭄에, 폭염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고 하루 한두 끼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후 모임을 하면 그때도 많이 와주세요. 기후 위기는 꼭 막아야 합니다.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애들 장원 기후 행동이 매주 금요일마다 정우상가에서 시작한 지가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한 지가 100번째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100번째를 기념해서 우리 기후 천사들한테 접수를 해서 500여 명이 우리 기후위기라는 것을 창원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대단히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